무르익은 봄을 즐기기 좋은 날씨입니다. 어버이날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따뜻하겠는데요. 서울 기온은 23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북부 곳곳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데요.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비다운 비가 오지 않으면서 대기가 점점 메마르고 있습니다. 동쪽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조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12도로 출발하겠고요. 청주 12도, 강릉 14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을 하겠는데요. 대부분 15도 안팎 예상됩니다. 전주 11도, 대구 1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지역이 많겠는데요. 동해안만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강릉, 수은주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23도, 청주 25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대구 28도, 진주 25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별다른 비 예보 없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비가 내리는 동안 다소 선선해지겠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예년 이맘때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